2016년 11월 13일 성범 소식입니다. 2017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능 종일 기도회가 11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8일 금요일까지 1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 수험생 안수 기도회가 11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행복 파티가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침례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침례 신청은 11월 18일 금요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교육 1차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201호실에서, 2차는 20일 주일 오후 1시 40분에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성광 실버 아카데미 제9기 수료식과 친구 가족 초청 행복 파티가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층 대예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권사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남녀 선교회별 교제 주일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자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총 남선교회 단합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나루토 2관 전망대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선교회별 총회와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드림보이스 정기연주회가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카리스 여성중창단, 성광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위드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선교지에 성탄카드 및 선물을 보내고자 합니다. 각 선교회 및 대가족별로 담당 선교사에게 성탄카드와 선물을 준비하셔서 11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각 기관별 총회와 예산안 제출이 11월 중에 있습니다. 임원 선출 후 11월 20일까지 사무실 박진숙 간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전국교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침례교 해피페스티벌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충북 음성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광 엔젤스와 고등부가 참여합니다. 더 샤인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4주 이내 되신 분들은 1, 2, 3부 예배 후에 행복한 카페 2층으로 오셔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11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간 이사한 가정입니다. 오늘은 교제주일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IT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10년 1월 12일 16시 53분 규모 7.0의 강진이 IT를 덮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대략 무려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는 허리케인이 강타해 사망자가 천여 명에 이르고 추수철 농작물의 80%가 손실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콜레라가 창궐해서 3,000명 정도가 콜레라 의심 환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허리케인으로 6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구호가 늦어져 구호 지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 중 하나인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곳을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함께 욕심을 포기한
감사와 나눔으로 드리는 믿음의 도전에 동참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한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일을 손잡고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